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놀면 뭐하니 삼증이랑 투자하지 일명 놀삼투에 출연하게된 박고미TV의 박고미입니다. 오늘은 삼성증권에서 진행하는 ELS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를 위해 우리가 ELS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봐야겠죠. 2019년에 ELS의 발행규모는 75조원 수준, ELP까지 포함하면 99.9조원의 발행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ELS를 대부분 창구에서 가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다 스마트폰으로 하시죠. 갈수록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게 바로 ELS입니다. ELS는 에쿼티, 링크드, 시큐리티스의 약자인데요, 한글로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이름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주가라는 말, 연계라는 말, 증권이라는 말, 우리한테는 좀 다 낯설잖아요.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들마다 주식시장을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지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코스피, 코스닥, 미국에는 S&P500, 나스닥 이런 지수를 쓰죠. ELS는 이런 지수에 연동되는 투자 상품이라는 뜻인데요, 투자 대상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우리가 사면 그걸 직접 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투자 대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나의 수익률이 달라지는, 그걸 연동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 갔는데 1,000원짜리 콜라가 있어요. 이 콜라를 1,000원 주고 사면 그건 투자죠. 1년 뒤에 이 콜라의 가격이 올라있으면 나는 수익이 나는 거고,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손실이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슈퍼마켓에 갔는데 콜라의 가격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거죠. 1년이 지나도록 이 콜라의 가격이 500원 아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세전 5%를 줄게. 이게 ELS를 아주 단순화시키는 원리입니다. 물론 500원 이하로 가격이 떨어진다면 떨어진 만큼 손실이 발생하고요, 콜라의 가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콜라 가격의 방향성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슈퍼마켓을 나설 때도 콜라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콜라의 가격 방향성에 투자를 했다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특별한 상황을 가정하는 거고 그 상황에 따라서 투자의 결과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매우 다양한 종류의 ELS를 발행하는 이유는 투자자들마다 다양한 미래를 그리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시나리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거죠. 가상으로 ELS 제1000회라는 상품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걸 그대로 풀어드리면 이 ELS는 제1000번째로 탄생한 ELS이고, 기초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움직임을 지켜볼 그 자산을 말하는 건데요, 코스피 200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코스피 지수에서 상위 200개 기업을 추려서 만든 지수입니다. 코스피와 거의 움직임이 비슷하니까 편의상 코스피 지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상환 조건 쪽을 보시면 3년 59%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3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수인 코스피 지수가 59% 아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약정된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말 그대로 59%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오른쪽에 적혀있는 세전 연 6.4%라고 적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59%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부터 손실이 정말 많이 발생하니까 이 수치가 ELS에서는 가장 중요한 생명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 기간은 이 ELS의 조건에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인데 보통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 이후에 비슷한 것이 나오더라도 다른 조건으로 다른 이름으로 달고 나오겠죠. 청약이 끝나는 순간 코스피 지수의 100%가 정해지게 되고, 이 코스피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흘러가 준다면 세전 연 6.4%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선이라고 여겨지는 그 지점을 넘으면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에 한정되는데요, ELS를 언제 사느냐에 따라 항해를 시작하는 그 100%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이왕이면 코스피가 낮을 때 들어가야 떨어지면 안 되는 그 수치도 같이 내려가는 거죠. 같은 59%라고 해도 코스피가 높을 때 ELS를 산 사람과 낮을 때 산 사람의 59%는 다르죠. 그리고 거기까지만 안 내려가면 정해진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낮을 때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코스피의 움직임도 올해 1분기에 보여준 것처럼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이런 변동 속에서 언제 ELS를 매수하는지에 따라서 생명선의 높이가 다른 거죠. 아래에 있을수록 달 확률이 적죠. 뿐만 아니라 ELS는 다양한 국가들의 지수를 여러 개를 동시에 기초자산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다양한 국가들의 지수를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ELS는 일정한 조건 내에서 지수가 움직여준다면 정해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었던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3년 안에 59% 아래로 하락하지 않으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59% 아래로 떨어진다면 상당히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인 배리어를 터치했다고 하더라도 만기 시까지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서 손실 발생 또는 수익 발생 여부가 결정이 되므로 가입 시 상품의 상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식이나 펀드와는 달리 ELS는 해당 증권사에서 스스로의 신용으로 직접 발행하고 그 지급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의 크기와 신용도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성증권은 2019년 기준 ELS 발행 규모 1위 증권사고요. 스텝다운형, 슈팅업형, 조기상환형, 콜스프레드형 등 정말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이런 거죠. 삼성증권 어플 가지고 계시죠? 없으시다면 절 따라해주세요. 마켓에서 삼성증권을 검색하고 설치를 해줍니다. 계좌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투자금을 입금을 하고 메뉴, 그리고 금융상품, ELS, DLS, 그리고 청약 여기로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회차의 상품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 중에 나에게 맞는 조건의 상품을 선택한 후에 청약 버튼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녹색 창에 삼성증권 ELS를 치시면 아래와 같은 ELS 신규 가입 이벤트가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기존 신규 고객 모두 온라인 ELS 2천만 원 이상 매수 횟수에 따라 매월 현금 최대 5만 원의 혜택을 드리는 혜택 더 받다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고위험 상품에 속하는 고관여 상품이므로 관련 상담 후 내게 맞는 투자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삼성증권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작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당사는 이 금융투자 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 상품은 발행사의 신용 위험에 따른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청약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투자 설명서에 따릅니다. 수익률은 상환 조건 등 충족 시 지급될 수 있는 최대 수익률에 불과하며 발행회사가 상환 조건이나 수익률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상환 조건 등은 충분히 감안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 상환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금 부분 지급이나 원금 지급 상품의 경우 중도 상환 시 최대 손실률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